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는 생전에 3천여 개가 넘는 서평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평론가들은 헤세의 서평이 이 전쟁 전후 방황하던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독서 안내서이자 희망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색다른 시선을 전하는 독서 안내자가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뛰어넘어 시대의 비평가로 활약하고 있는 서민 교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의 새 책 집 나간 책은 특유의 유머와 풍자가 담긴 서민표 서평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TV책방 북소리, 오늘은 집 나간 책 서민 저자와 함께 재미있는 서평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읽으면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지하게 읽어서 삶에 도움을 많이 얻는 편이에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서평집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TV책방 북소리의 독서 안내자이시죠. 김성신 출판평론가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뭐 독서 안내자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 좋은 책들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사실 오늘 뭐 제 서평은 별로고요. 정말 꼭 챙겨봐야 할 서평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또 서평 책인데요. 오늘 그래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네. 김성신 출판평론가님이 또 강조하시는 서평집의 네. 주인공 그러면 당장 모셔보겠습니다. 집 나간 책의 저자이십니다. 서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웬만한 연예인보다 인기가 정말 많으십니다. 한때 그랬는데 요즘 저 TV 잘 안 나가면서 다시 일반인처럼 됐습니다. 아, 네. 뭐. 다양한 네. 프로그램에서 활동하시다가 네. 자질 부족으로 잘리고 난 뒤 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런 소개가 또 책에도 있더라고요. 네. 겸손하려고 그래 쓴 거구나. 실제로는 이제 출연 요청에 들어오는데 그냥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러신 거죠? 네, 그럼요. 네. 요즘 그래서 인기를 좀 실감은 하세요? 예전보다 인기가 많아지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길 가다가 이렇게 나쁜 짓을 못 하겠고요. 그리고 좀 일례를 들면 네. 밤에 걸어가다가 취객한테 붙잡혀가지고 술집에 들어가서 한 시간 동안 앉아있거나 이런 일. 팬이라고 하는데 제가 뿌리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약해서. 네, 그리고 뭐 버스를 타고 이제 한잠 자야겠다 그러는데 네. 팬이라고 막 한 시간 동안 얘기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감사하죠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할 사람이 없어갖고 막 혼자 말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근데 정말 그 화제작이었죠. 그 서민의 기생충 열전. 아, 예. 예, 그 책. 그 기생충에 대한 그 아주 기억에 남는 문장이 기생충은 비열하지만 탐욕스럽지는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도 나고 네. 그 기생충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인식을 많이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알고 보면 이 기생충학을 이제 전공을 하셨는데 이 전공 자체도 우연히 하게 되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뭐 교수님 좋아해서 밥 몇 번 같이 얻어먹다가 네. 교수님이 하락을 해가지고 원곽교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친구가 없이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년을 친구 없이 살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절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 거절하면 얘가 떠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생충학을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즘에는 그 시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멋진 표현이시구나. MC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요. 시대의 부탁을 또 거절하지 못해서 시대의 비평가다. 이제 기생충 뭐 박사를 넘어서서 시대의 네. 비평가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를 비평하는 칼럼을 쓰긴 하는데 제 칼럼은 이렇게 깊이가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까는 걸 잘할 뿐이고, 그리고 까는 거에 남들이 열광하니까 제가 좋아서 더 열심히 쓰고 이런 거지. 시대의 비평가라면 뭔가 좀 책임 있는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 레벨에 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저도 그 칼럼의 이제 팬인데, 그 풍자? 뭐 해학? 네, 사실은 네. 그 문학에 있어서의 가장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오랜 전통이기도 하고. 유머코드가 이렇게. 네. 근데 그 풍자를 하고 나면, 그야말로 그 이후에 생각하게 되는 목, 네. 그러니까 사유의 몫은 결국 독자의 몫으로 정확하게 남아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잘 표현을 해내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거를 의도해서 그랬으면 정말 멋진 비평가인데, 그 우연히 그런 것도. 제가, 제가 원래 잡혀가지 않으려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서 까는 버릇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풍자 때문에 그 어떤 글들보다 더 신랄하다 이런 맞아요. 느낌까지 가지게 되거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후련함이라 그럴까요? 네. 그 어떤 비꼬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가벼운 듯하지만 이게 풍자가 있고 또 반전이 있고 네. 또 이 사회에 대한 굉장히 묵직한 시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네. 느낌도 드는데 이번에 펴내신 이 집 나간 책이라는 이 서평집은 원래 이제 블로그하고 또 이 잡지에 연재를 네. 하시던 글들 모으신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그 서평은 이제 책을 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네. 이런 그 글인데 이 서평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 책을 읽으면 네. 느낌을 갖다 좀 적어놔야지 그 책이 완전히 자기게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추리소설 같은 거를 읽는데 이상하게 범인을 알겠더라고요. 두 페이지 읽었는데 이게 범인이다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읽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서평을 곡수라고 쓰려고 합니다. 서평을 쓰면은 헷갈리지 않거든요. 이 서평을 쓰실 정도면 독서량이 정말 예전부터 엄청 나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책을 읽으셨어요? 제가 서른 전까지는 책을 네. 거의 안 읽었어요. 저를 이상하게 아버지가 그 어릴 적에는 책을 못 읽게 했어요, 저를. 왜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여쭤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일기장을 막 읽고 그랬는데 거기도 답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버님께서 그냥 책 읽을 때마다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냥 책을 안 읽은 채로 한 서른까지 있다가 서른에 네. 냈던 책 하나가 이제 처참하게 망하고 나서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욕망에 이제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책을 읽게 된 거죠. 그러셨구나. 근데 뭐 저도 직업상 서평을 써야 되는 네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서민 교수님 글은 네. 제가 정말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핵심을 찌르면서도 굉장히 쉽고 또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쓰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써봐서 아는데요. 근데 제가 쉽게 쓰는 비결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어릴 때 책을 안 읽은 것도 있어요. 책을 좀 많이 읽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을 다 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약간 겉멋이 들은 좀 어렵게 쓰려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쉽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쉽게 쓰면 그건 좀 훌륭한 거지만 저처럼 쉽게밖에 못 쓰는 사람은 다이 훌륭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자신을 좀 냉혹하게 그렇게 평가를 하시지만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읽히고 뭔가 핵심을 찌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좋거든요.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되게 좋은 거고요. 어쨌든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풍문에는 글을 쓰시는데 지옥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예. 어디선가 하셨나 봐요. 그런 말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지옥 훈련. 제가 비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네. 하루에 두 편 이상은 꼭 글을 쓴다 이런 마음으로 술을 아무리 먹어도 집에 가서 뭐 글 두 편을 쓰고 자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책을 갖다 1년에 한 100권은 읽는다 이런 마음으로 한 십몇 년을 살았더니 어느 날 이제 대충 그냥 이렇게 뭐 눈 감고 대충 써도 거의 예술이더라고요. 글이. 그런 경지에 왔어. 정말 의학자 이전에 네. 기생충 박사 뭐 이런 타이틀 이전에 정말 작가에 대한 욕망이 끝없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럼요. 글, 다른 걸로 뜰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글밖에 저에게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 참 그 지금 하신 말씀도 네.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실 이 자리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말할까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거나 어떤 일정한 성취를 하신 이제 분들이 많이 이제 네. 왔다 가셨는데요. 똑같은 이제 공통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수수께끼의 10년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게 자신이 몰입해 가는, 그 남들이 뭘 어떻게 보든 뭐, 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어떤 그 몰입을 한 10년 정도 하신 그 과정들이 반드시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지금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그 10년, 그러니까 몰입해 네. 들어갔던 그 책에 몰두하고 그 책을 평가해 보고 막 했던 그 10년이지 않았나.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재미가 있으셨어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다른 대로 이렇게 서평을 쓰고 거기 이제 댓글 달리고 추천 달리는 게 되게 재밌기도 했고 네. 그리고 서평을 좀 잘 써서 뭐 이런 2주의 마이 리뷰 같은 거 뽑히면 그 상품도 좀 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근데 하지만 좀 제가 답답했던 건 뭐냐면 언제 뜰지 모르니까 이 지오코너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제일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뭐 2010년에 뜬다 이런 것만 알았으면 보다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을 텐데 힘들었어요. 책을 계속 망해가면서 과연 나에게 햇빛 뜨는 날이 올까. 근데 어떻게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사자는 너무 답답해요. 그렇죠. 빨리 떠야 되는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러면 뜨신 겁니까? 일단 지금은 뭐 외모로도 떴고 책으로도 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더 부러울 게 없죠. 네. 책도 기생충 열전이라는 약간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썼고 이제 앞으로는 겸허하게 살려고요. 이렇게 안달하지 않고. 그 참 유머 코드가 네. 아주 속속들이 이렇게 깨알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책도 보면 저자 서문 읽으면서. 아유. 그러니까 저자 서문도 그렇고 또 그 저자 소개 부분에도 보면 예, 그 기생충 열전으로 기생충 관련서를 말하자면 평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생충학에 관련돼 있는 책들은 대중서가 거의 없었죠. 그렇죠. 대중서가 거의 없었는데 네. 몇몇 분들이 책을 냈지만 이제 제가 후발주자로 가서 네. 읽어에다 평정했죠. 그 표현도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96년도에 그 네. 지옥훈련의 어떤 열망의 증거가 또 있어요. 삐삐 인삼말로 소설을 쓰셨던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95년 이 당시에 이제 네. 삐삐가 막 유행할 때였어요. 그때는. 네. 근데 그때 삐삐 인삼말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삐삐 인삼말. 뭐 저는 누구입니다. 뭐 삐삐 남겨 연락처 남겨주세요. 아~ 막 이런 인삼말이 네네. 있는데 그게 20초 동안 돌아가요. 그게. 근데 그 20초를 그냥 남들하고 좀 다르게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매일같이 20초짜리 소설을 쓰게 됩니다. 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검은 얼룩말의 저주 1회 뭐 해갖고 뭐 이야기 쫙 하고 마지막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 날은 2회 연재하고 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항상 그거를 녹음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 한 5년 넘게.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걸 책으로 내게 된 거죠.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매일매일 삐삐를 네. 쳐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 주위 네. 친구들은 그냥 잘 안 듣고 야 너 그거 뭐냐 짜증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설 자체가 문화성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20초 동안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막 액션과 스릴과 이런 걸 다 넣어야 되니까 되게 그 삼류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게 뭐냐면 거기다가 소설을 연재할 생각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게 대단한 거지. 소설 자체는 거의 뭐 C, A, B, C, D 중에서 뭐 D나 F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수준평가하시기. 네.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그 짧은 순간에도 그런 기발한 어떤 발상을 통해서 그 20초 안에다가 무엇인가 다른 어떤 일들을 맞아요.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민 교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책도 그렇고 책의 내용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일화들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기발함이라는 공통점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기발함에도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핵심이라 그럴까요? 그 관통하는 핵심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소통과 관계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혀 전공과 상관없지만 글을 쓰시는 것도 많은 사람들과 뭔가 소통하기 위함이신 거고요. 서평을 쓰신 것도 그랬고 뭐 삐삐에다가 심지어는 녹음을 한 것도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일관되게 좀 그런 어떤 소통을 지향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게 다 어린 시절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어린 시절에 친구 없어가지고 뭐 하루에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집에 간 적이 너무너무 많고 그때는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용기도 없었고 들어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 생활이 너무 이제 길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퇴근하고 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제가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제 잃어버린 20년을 아내가 지금 몸으로 이제 감당하고 있는 건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처음에는 이제 남자가 말이 많으니까 좋네 이러다가 너무 많다 너는 그러면서 이제 요새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해도
딴 걸 해요.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여튼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계속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오늘의 이걸로 소통에 갈망하는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결국에는 어쨌든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는 저자가 정말 되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 나온 책, 집 나간 책도 이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셨어요. 네. 사회가 있고요. 일상이 있고요. 학문이 있고요. 이렇게 네. 세 부분을 나눠서 서평이 총 54편을 네. 고르셨는데 그렇게 54편을 딱딱 선정을 하신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쓴 서평 중에서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재미가 있거나 의미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충족하는 이것들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54편 정도가 나왔습니다. 재미나 의미. 그렇다고 뭐 그전 다르게 쓴 게 뭐 의미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보다 재미가 있고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이 시사 칼럼을 많이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펼치시는 어떤 교수님의 이유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네. 저밖에 모르는 그런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책을 읽게 되면서 점점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사회 구성원은 사회에 대해서 좀 책임이 있고 발언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책은 뭐 닥치는 대로 읽으셨어요? 종류 상관없이? 주로 소설을 많이 읽고요. 소설에서 파생된 뭐 어떤 책들 그리고 뭐 교양서 같은 것도 이제 읽고 저에게 네. 그러니까 책을 30년 안 읽고 읽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게 새로 나오는 책을 읽어가면서 네. 과거에 꼭 읽었어야 되는 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데미안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것들도 읽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억지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즐기면서 즐기면서 했죠. 그렇죠. 그때 제가 책을 한참 읽을 때 네. 집이 서울이고 직장이 천안이어서 네. 출퇴근 시간이 4시간쯤 됐거든요. 그 4시간 동안 거의 책만 읽었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의 서민 교수님이 이제 있기까지, 되기까지 영향을 받았던 책이나 저자가 있다면? 역시 그 강준만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준만 교수님이 저한테 그 직접 얘기해 주신 건 아니지만 네. 책을 통해서 사회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라. 너는 너처럼 사회에 대해서 많은 사회로부터 많은 걸 받은 사람은 네가 좀 뭔가 책임을 지고 사회를 좀 변화시키고 발언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서 크게 깨달았고요. 근데 강준만 교수님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남녀 차별 같은 거 이런 거에도 그러니까 여성 문제 같은 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학력 차별이나 뭐 외모 차별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서평을 네. 이렇게 찾아서 읽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읽을 만한 책을 우리가 그냥 쉽게 고를 수 있다 이런 그 선택에 관여해 주는 그런 역할도 네. 있겠지만 내가 이미 읽은 책을 똑같은 책을 또 저 사람은 어떻게 읽었을까 이게 궁금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서평집을 냈지만 네. 같은 책들이 몇 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서평 이렇게 즐겨서 이렇게 찾아보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죠. 다른 분들 서평을 처음에 서평을 쓰기 시작하실 때는 다른 분들 서평을 많이 읽었어요. 그 당시 서평 좀 잘 쓰는 분들이 이제 저희 제가 활동하던 곳에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분들 서평을 막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쓰고 싶다 막 해서 따라서 읽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다른 길로 나가서 이렇게 삐뚤어진 거죠 약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렵게 안 쓰고 나는 그냥 쉽게 나만의 서평을 쓸 것이야.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남의 글 보실 때 아주 본인이 글을 쓰실 때는 비판적인 그런 글들도 쓰시지만 남의 글을 읽으실 때는 수용적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얼핏 들었거든요. 예. 책을 보면서 다른 분들 서평 보면 어찌나 이렇게 잘 썼는지 저는 깨닫지 못하는 서평의 정수를 걷고 있더라고요. 참 그런 게 부러워요. 저는 저는 그 면이 서민 교수님의 아주 글의 특징적인 부분을 네.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떤 모든 글에는 완벽한 글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보면 다른 뭐 책이라 아니면 다른 뭐 서평이 되건 뭐가 되건 좋은 면을 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좋은 면을 많이 보시는 그런 면들이 이렇게 느껴져서 물론 이제 책은 서민 교수님의 책은 비판적인 네. 부분들이 있는데 예, 책을 읽으실 때는 굉장히 그 수용적인 태도로 읽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제가 모르는 것들을 저보다 더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까 제가 그런 좋은 면을 갖고 있었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다른 분들 글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움이 좀 모자란다 생각해서 다른 분들 책이나 글을 보면서 항상 배운다는 마음으로 읽기 때문에 뭐 비판 이런 거보다도 일단 막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자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해요. 네. 서민 교수님의 글이 네.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저술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요러요러한 부분들이 장점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네. 서빈 교수님 글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장점의 요소들이.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읽으면서는 유쾌하고요. 네. 근데 좀 왜 선배님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뭐 모든 매사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면 그것도 약간 좀 짜증나거든요. 이렇게 골치 아픔이 있는데 서빈 교수님의 글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호흡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 글을 굉장히 빨리 쓰시는 편 아니십니까? 예, 좀 빨리 쓰죠. 예. 한 시간 안에 아무리 긴 것도 한 시간 안에 그냥 다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말하자면 일필휘지 쭉 네네. 내려가는 글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거침없이 같이 막 쭉 읽게 되거든요. 네. 그런 어떤 장점도 있으시고 그 언제 한번 신문 컬럼 쓰는 이제 그 저희 신문에 컬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몇 시간 만에 쓰냐고 이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시간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다른 분들이 막 8시간, 6시간, 나는 이틀 그래가지고 전 놀래갖고 저도 한 6시간 써.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실제로는 한 시간. 실제로 한 시간. 그렇게 쭉 써내려와 지세요? 그럼요. 와. 글에 깊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예.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수줍어하시는 거 있잖아요. 정말. 네, 정말 독특한 매력적이시죠. 매력입니다, 네. 정말로. 네, 책의 두 번째 장 얘기를 해볼게요. 편견에서 살아남기라는 네. 장인데 외모에 대한 또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같은 경우는 외모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는데 네. 소개해주실 때 본인 소개해주실 때 뭐 외모가 안 되니까 말보다 글로 성공해보자 뭐 이런 결심을 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평소에 좀 왜요? 제가 실제로 뵈니까 키도 크시고 전혀 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없으셨을 것 같은데 있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키라도 컸지만 그 당시는 키도 작고 어릴 때 진짜 못생겼었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거울을 딱 보고 나서 너무 놀란 게 이게 내가 아니길 바랬던 그런 정도로 못생겼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친구들을 봐도 저만한 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부터 점점 주눅이 드는 나이로 이제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도 저한테 이렇게 좀 못생겼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또 아니라고 반박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1 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애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두 달 정도 내가 딱 지켜봤는데 우리 반에서 네가 제일 못생겼어. 이렇게 지켜보고. 네. 그래서 제가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끝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극복을 했지만 그 대학교 때 같은데도 그 소개팅 같은 거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저를 보면 일단 놀래요. 이러면서 막 뭐 시계를 보거나 막 바쁜 척하더니 네. 이제 금방 일어나고 이제 심지어 이런 적도 있었어요. 소개팅 주선한 분이 이제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네. 팔을 딱 붙잡아서 언니 좀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듣는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저에게 많은 거를 느끼게 해줬고요. 아, 괜찮아요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네? 외모 때문에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할 기회를 안 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렇게 말하면 그냥 으악 하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진심 네. 진짜 싫어 네. 싫어요, 싫어.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분명히 그 지금의 서민 교수님의 어떤 삶에 그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면이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근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도 못 하고, 그냥 그때는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좀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을 좀 갖거나 아니면 이제 남을 웃기는 사람이 한번 돼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면의 아름다움인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친구가 많은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었던 거죠. 네. 보면은 웃긴 애들이 제일 친구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머도 좀 연구하고 뭐 공부도 좀 짬짬이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요. 요즘에는 이 지식인 사회에서는 장동건만큼 인기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굉장히 그 자기 극복의 어떤 드라마로도 보이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비유를 장동건이라 하니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제 주위에서 네. 그 정말 그 대단한 여성분들이 네. 서민 교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뭐 정말 팬심을 오, 가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진짜 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20대 때 만나서 좀 그렇게 다독거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저는 결혼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서민 네. 교수님의 집 나간 책 한 구절을 교수님의 네. 목소리를 좀 듣고 싶거든요. 아. 어떤 부분 읽어주실까요? 제가 49쪽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네. 젊은이들이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책을 읽지 않아서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다. 이 책이 스마트폰이 출시하기 전에 쓰여졌다는 것. 이 책에 나온 스마트폰 이전의 세대만 해도 충분히 무서운데 스마트폰 출시 이후의 세대는 과연 어떨까? 이것만 이야기하자.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무시무시한 악플을 달았던 일베가 정식으로 출범한 때가 바로 2010년이다. 이게 사실 낭독해 주신 것처럼 네.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 물론 가장 편리한 도구이기는 하죠. 없어서는 안 되는 뭐 이런 것들로 취급이 되는데 사실 그에 비해서 우리에게 빼앗아 간 것도 참 많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은 소통을 하시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 블로그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블로그는 뭐 최소한 글이 좀 기니까. 근데 그 다음에 트위터가 나오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뭐 SNS 같은 게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긴 글을 인내심 있게 읽어가는 그런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글에 대해서도 막 너무 길어서 패스 뭐 이런 댓글 달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트위터로처럼 짧은 글만 사람이 쓰다 보면 생각이 좀 단편적이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글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배우기도 하고 인내심도 좀 기르는 이런 게 이제 목적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전혀 기를 기회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최소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주변을 관찰하는 것도 나름대로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 애들은 그냥 스마트폰을 하면서 이러고 걸어 다녀요.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보나 보면 또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뭐 카톡, 그러니까 문자로, 그러니까 전화로 하면 한 5분 안에 끝날 말을 카톡으로 1시간 하거든요. 1시간. 그 보는 것들이 당장 그렇게 중요한가? 뭐 보면 또 그러니까 제 아는 이제 작년에 제 제자 한 명이 스마트폰 하고 이제 길 건너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어머. 본삼인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우리나라에서 빨리 그 일단 안전을 위해서라도 스마트폰 보행 금지법 같은 게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는 나라 있거든요. 일단 생명도 그렇고 일단 정신도 갉아먹고 육체도 갉아먹는 그런 게 바로 스마트폰이라 생각하고 제 남은 인생을 저는 스마트폰과의 전쟁에 바치겠다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긴 글을 읽기 힘들어한다 그랬는데 기사 봐도 좀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긴 기사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스크롤을 내려버리고 댓글을 통해서 네. 무슨 내용이었는지 좀 파악을 하는 그래서 정확하지 못한 얘기들도 이렇게 오가는 그런 것들도 좀 그렇죠. 보시면은 제목만 보고 댓글 달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만우절 그 얘기 아시죠? 네. 제가 만우절 때 그 고래충에 감염돼서 네.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댓글을 이제 당겼는데 그 제목이 서민 교수 고래유충 감염 입원 충격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그 단서를 되게 많이 뿌려요. 네. 근데 댓글은 막 어떻게 해요 빨리 퇴원하세요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고요. 실제로 저한테 이제 막 문병 오겠다고 전화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제목만 읽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 내용을 읽었으면은 절대로 제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그게 내연녀랑 회를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내연녀랑 먹었다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연녀랑 둘이서 광어 두 마리 우럭 세 마리를 먹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늘이 4월 1일이라 빨갛게 막 표시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사람들이 막 제목만 읽는 거를 그때 막 알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그날이 이제 만우절이었고 네. 제가 어디 강의를 갔다가 이제 초조하잖아요. 4월 1일인데 뭔가 한 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PC방 들어가서 작성한 글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자,
SNS 얘기하다가 또 네. 이렇게 흘러오게 됐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였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20대라는 네. 또 제목의 챕터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20대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20대들이 지금 이제 뭐 취업이 되게 안 된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업이 안 되는 건 맞고 취업문이 굉장히 좁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그런 때일수록 애들이 연대해가지고 취업문을 좀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대 연대해갖고 100만 명쯤 모여서 인터넷 사이트 만들어서 네. 회원 뭐 이렇게 100만 명이 된다 그러면은 네. 100만 명쯤 되면은 어디 뭐 선거 같은 데서도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자리를 많이 주는 당 정당에 투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남을 배제하고 나만이라도 저기 들어갈 거야. 이렇게 경쟁과 배제, 이런 게 주가 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실 애들이 연대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대학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이 벌써 몇 년째 동결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월급이 계속 안 오르고 있어요. 어쨌든 그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계속 7년째 동결이 되게 만든 그 힘이 바로 연대에 있거든요. 애들이 뭐 등록금 인하투쟁 같은 걸 했기 때문에, 대학에 등록금 안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대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뭉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정말 뭐 일자리 달라고 막 데모하고 그러거든요.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년을 연장하는 법을 만든다 그러면 왜 우리 일자리를 뺐느냐 이러면서 거리로 나와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20대들은 일자리가 좁아지면 더 열심히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방법이 역시 저는 방법을 항상 독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 이 사회가 우리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이 사회의 잘못이구나. 뭐 기득권 세대들이 잘못했구나. 뭐 이런 거를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안타깝죠. 저도 전적으로 지금 말씀에 동감을 하는 네. 것이요. 그러니까 책이 주는 힘이 그러니까 그 이전 내지는 더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해주는 힘을 어떤 네. 책이든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책을 읽지 않는 그 사람들은 현상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에 적응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현상이 나한테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 이제 더 근본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 이런 구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저는 연대에 좀 예전 세대에 네. 비해서 익숙하지 않다라고만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독서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 네. 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도 보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가져다 준 그 차들 스마트폰 이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이게 단절이 시작됐고요. 스마트폰이 그 단절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같이 있는 와중에도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단절이 지금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점점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학 현장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 영어 강의 같은 게 뭐 대학 평가의 기준이 되면서 각 대학마다 30% 이상씩 영어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어 국문학과 강의가 영어로 이루어져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국어 국문학과 학생이 토익 점수가 기준이 안 돼서 졸업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그거를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안타깝죠. 그 20대 개인들의 네. 책임으로 100% 돌리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요. 원래 그 책이라는 거는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애들이 지금 보니까 2.9시간을 스마트폰을 쓰더라고요. 하루에. 네, 하루에. 네. 그 시간 중에서 절반만 어떻게 좀 책으로 돌리면 1년에 한 50권 읽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독자분들도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참 많았거든요. 독자 네. 질문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죠.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 게 가장 좋은지 궁금하네요. 인터넷에 재댓글 다시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기억에 남는 악성 댓글이나 악성 댓글을 대처하는 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교수님 책을 보면서 서평을 쓰려고 합니다. 혹시 서평을 잘 쓰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역시 오늘 독자 질문은 좀 남다른데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그맨보다 더 웃긴 의학자 이런 타이틀도 있으세요. 알고 계세요? 설마 개그맨보다는 아니죠. 개그맨들 만나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저는 감히 범접하지 못할. 아니 교수님도 웃기세요 오늘 만나보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교수, 작가, 방송인 전천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해보셨는데 어떤 게 가장 좀 흥미롭고 재미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일 지금까지 제일 보람이 있는 거는 논문이 이제 학술지에 실렸을 때 그때가 제일 기쁘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기쁜 게 그 글 써서 제 글이 좀 화제가 됐을 때 되게 기뻐요. 댓글 제가 댓글 같은 거 막 유심히 보거든요. 네. 달진 않지만 막 보면서 막 너무 좋아해요. 저도 지금 댓글 얘기하셨는데 네. 그 독재 질문에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악성 댓글로 인해서 뭐 최근에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네. 되기도 하고 막 고소 고발하고 난리가 나기도 하는데 네. 이 교수님께서는 악성 댓글에 오히려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 답장을 또 다시 달아주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네, 그 사실 서평이나 평론이나 뭐 어쨌든 대중적인 네. 글쓰기를 하시다 보면. 그 밑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오기도 네. 하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제 블로그에 누가 이제 악플을 달거나 그러면 저는 네. 이제 그것도 원래 그 안티 사이트가 그 인기의 척도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악플 같은 게 있으면 되게 반갑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정중하게 제가 그런 점이 있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생충 같이 생긴 놈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 기생충은 저처럼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정중하게 예우를 해드리거든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저 악플을 좋아해요. 악플은 저의 힘. 근데 그런 악플러들 반응도 궁금해요.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정중하게 남기면 예. 제가 딴지일보 이렇게 딴지일보 있을 때 악플 네. 때문에 좀 상처를 받고 그랬어요. 아주 옛날 일인데 그때 이제 그러지 말고 정중하게 대하자고 생각해서 그때 그렇게 정중하게 했더니 악플들이 다 사라지고 막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항상 정중하게 하자.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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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서평을 써보겠다 이런 네. 독자분들이 있으셨어요. 서평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쓸 수 있는지 요령이나 네. 방법이나 조언해 주실 게 있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서평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네. 좀 그렇고요. 다른 분들 서평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니까 좀 2주의 마이리뷰, 그러니까 2주의 서평 해갖고 상 받은 서평들을 좀 읽어보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그걸 흉내내서 좀 쓰다 보면 결국 자기 스타일이 생겨요. 처음에는 이제 모방에서 시작하지만 항상 그 끝은 창조로 가더라고요. 많이 봐야 되는군요. 예, 좀 보고 이제 흉내내서 써보기 연습을 하면은 한 10번만 써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 색깔대로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안 써서 그렇죠. 근데 보면 그 어떤 그 자기만의 예, 이걸 만드는 데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트레이닝이고 사실 그 이후부터가 이제 활동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 가는 어떤 과정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이제 후천적으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스스로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글이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이제 만드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가령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건 서민 교수 글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어떤 개성이라 그럴까요? 그 글의 개성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는 저도 강준만 교수님 글을 막 흉내내고 따라하고 막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동안 갈고 닦은 유머를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자신만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남을 이제 따라하지 않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많이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서평에는 그러고 어떤 양식이 딱 없습니다. 그냥 쓰다 보면 그냥 자기 느낌 자유롭게 쓰다 보면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은 아니고 조금 베껴 쓰다가 자기 걸 만들어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책이 집 나간 책이었는데 네. 이건 사실 책이 집을 나갔다고? 약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은 네. 꼭 좀 드리고 네. 마치더라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뜻이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서문에 쓴 것처럼 네. 책은 집에서 읽더라도 실천은 밖에서 해라.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사회적 발언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라 이런 의미라고 의미입니다. 그 책 안에만 있으면 약간 오물이군요. 그럼요. 그 책을 읽으면 책은 자기를 변화시키거든요. 어쨌든 네. 간에 그 변화된 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지 책만 많이 읽고 항상 그냥 시니컬하게 뭐
지금 이런 사람 있잖아요. 책은 많이 읽었는데 매사 삐딱하고 뭐 비판만 하고 이러지 말고 좀 책을 읽으면 좀 관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좀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사실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이 여러 번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가령 뭐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네. 나쁜 사람들도 네. 책 많이 읽었다고 하잖아요. 성실한 독서가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을 때 예, 말하자면 그 시대에 대한 생각들도 아니면 어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의로움에 대한 뭐 이런 어떤 자기 철학 같은 것들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골방에 파묻혀가지고 자기의 어떤 막 그 편협된 생각 네. 위에다가 어떤 지식에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덧붙여 놓으면 그것도 또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읽었는지 서로 비교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어쨌든 이 기생충 박사에서 네. 시대의 농객 이렇게도 이제 많은 대중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민 교수님의 그 앞으로의 행보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책 계속 내실 거 아닙니까? 다음 책도 궁금하고요. 최근에는 그 기생충 가지고 이제 소설 하나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생충들이 네. 자기를 보러 온 관람객을 인질로 잡고 이제 기생충의 알을 먹이는 그런 스릴러를 하나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 인생의 역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들이 이제 유치할까봐 잘 안 사봐서 그렇지 막상 사본 사람들은 정말 너의 그 네가 이걸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옥훈련을 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네. 제가 원래 글쓰기 책을 원래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유시민 씨가 쓰는 바람에 많이 어려워졌어요. 시기가 그래서. 좀 이렇게 네. 네. 어떻게 하나 좀 걱정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시민 씨의 그 글쓰기 특강 책을 사신 분들이 고스란히 같이 독자층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자신 있게 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유시민 씨랑 같이 이렇게 비교하기 좀 어려운 레벨이고요. 뭐 한 5년 후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직 좀 어렵고. 그럼 이제 그건 조금 몇 년 후에 이렇게 글쓰기 아니 몇 년은 아니고 그냥 일단 뭐 올해 가을쯤에 한번 내보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의학적으로 유시민 씨가 발이 닿지 않은 의학적으로 가겠습니다. 의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의학 건강책 시장이 굉장히 네.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글을 잘 안 써요. 사실 그 훌륭한 책을 써가지고 많은 분들을 건강하게 만들면 그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면은 한 명을 살리지만 10만 부짜리 책을 읽게 하면 10만 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쓰려고요. 모든 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아과부터 시작해서 산부인과 다 쓰려고요. 물론 이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 소아과 중에서 환자 없는 그런 친구 붙잡아서 같이 책을 공조로 해가지고 이제 주로 책은 제가 쓰고 네. 이제 이 얘기는 그 친구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과를 다 섭렵하려고. 아, 왜냐하면 지금 건강책 시장 가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산으로 올라가야 병이 나는 식으로 거의 암을 네. 갖다 이제 뭐 항암 식단 해갖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진짜 의학적으로 맞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거의 그런 것들이 베스트셀러 1, 2, 3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좀 우려를 표하면서 의학책 시장을 평정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또 얘기 중에서 SNS 얘기, 스마트폰 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았는데 네. 그런 쪽도 책으로 내실 생각은? 아, 스마트폰에 대해서? 네네. 정말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남은 인생은 스마트폰과의 그러니까요. 전쟁에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런 책을 쓸 생각은 안 했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요. 알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암 해갖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책을 내게 되면 네. 그 기획안을 홍선혜 씨가 준 거니까 이렇게 한 기통에다가 아니요 그냥 공조라고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쓰실 것 같은데 꼭 써주세요. 네. 네. 아유, 서민 교수님 쓰실 책들 아이디어가 뭐 무궁무진 많이 나오네요.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글빨 절대 많이 써야 돼요. 자, 마칠 시간이 되는데 이 질문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서민 교수님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책은 저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준 은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책을 읽지 않았으면 살았을 삶이 있고 지금의 삶이 있는데 막 지금 생각하기에 제가 책을 안 읽었으면 끔찍해요 진짜. 지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만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다 책 덕분이고요. 네. 앞으로도 유쾌하게 좋은 책 많이 써주시고 들려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은 집에서 읽을지라도 암을 통한 실천은 집 밖에서 해야 한다. 집 나간 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서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잠시 내려놓고 책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사색의 시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TV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